실거주 의무는 이거 풀려야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후 관계가 잘못됐어요. 차라리 네.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주고 전매제한 막든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실거주 의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 네. 실거주 의무가 실거주 의무도요.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명분이 어떤 거냐면 가장 큰 명분이 또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돼버리면 갭투자가 들어온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명분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시장을 살리려면요. 시장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시장을 살리는 게 가격을 지금 올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요. 주택 공급이라든가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시장의 수요자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수요가. 그런데 그런 거 수요자가 살아나게끔은 만들지를 않고요. 네. 단순하게 지금 뭐 PF 대출 보증 늘어 정부가 좀 더 보증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주택 공급 절대 안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시장하고 우리가 2, 3년 전에 시장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시장인데 2, 3년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지금도. 시장이라는 게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근데 2, 3년 전에 갖고 있던 그 당시에 가격이 폭등장 때 했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막말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안 되면 폭등이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안 되면 폭등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높고 이래서 차라리 지금 풀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기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서 민간 공급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투기가 늘어날까 봐. 네. 예, 그러면은 자, 그러면 수요자는 죽이고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 없이 공급은 어떻게 하죠? 공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뭐 9월 26일 날 대책 발표할 때 이게 참 반쪽짜리 발표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착공 현황 뭐 상황 좋게 해 주겠다. 그래 좋아요. 뭐. 착공까지는 갖다 쳐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급자들이 내가 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게 잘 팔려가지고 수익이 남아야 그래야 이거를 짓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딱 지었는데 누가 잘 안 사가요. 예, 네, 그럼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팔립니다. 더군다나 또 이런 뭐 거주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팔려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잘 돼서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사지도 않고 이러면 공급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대기 물량 넣은 것처럼. 아, 공급량은 많이 났으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인허가 물량보다 착공 물량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거 인허가 물량이 대략 한 35%, 착공 물량 60% 줄었어요. 그렇죠. 허가 그러니까 받고 안 하는 거죠. 네. 허가 받고 안 하는 거죠. 네. 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손해니까. 네. 누가 안 사가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표님 말씀 뭐냐면 그래서 이 수요를 할 수 있게끔 공급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수요자가 뭐 분양 받아가든 뭘 사가든 이렇게 수요자가 뭘 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도 물론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갭투자 투기 올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전세기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그래 수요자가 달라들게 되고 그래 공급자가 집을 짓죠. 그래 공급이 느는 건데 이걸 막아버리면 공급이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 실수요자 보호를 하고 주거지의 자유 이거는 뭐 주장하는 바고 이거는 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사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갭투자를 자극을 하고 전세 사기 위험이 증가를 한다. 아니 그러면은 전세 사기 위험이 증가를 하면 아예 집을 안 지어야 돼. 다 그냥 뭐 전세 사지 말고 다 그래야죠. 근데 사실 또 전세 사기도 보면 아파트는 사실 거의 없어요. 아니, 아파트는 아예 없죠. 없잖아요. 아파트는. 다 이제 그쵸? 참 안타깝지만 이런 빌라하고 오피스텔인데 빌라나 오피스텔도 진짜로 여기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 그렇죠. 좀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차이가 없는 지역들. 입지가 이제 좀 그렇죠. 네, 이런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지. 지금 뭐 전세 사기가 위험이 증가를 한다. 아파트에서는 전세 사기 위험이 갭투자를 자극을 한다. 아니 수요자를 지금 창출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폭등장 때 했던 시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그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어떤 이렇게 시장의 상황은 다른데 이론은 변하지 않지만 시장은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론도 바뀌어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자꾸 갇혀 있으니까. 예, 실거주 의무는 이거 풀려야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후 관계가 잘못됐어요. 차라리 네.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주고 전매 제한 네. 막든가 네. 차라리 네. 그렇죠?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매 제한을 묻고 정말 그 투기세력 실으면 네. 실거주를 폐지하면 네. 일단 네. 수요는 붙으니까 그렇죠. 사긴 사죠. 다만 네. 이제 네. 그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할 뿐이지 거래는 될 거잖아요. 네. 네. 수요는 돌려 붙으니까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도 전세 주고 일단 내가 분양에 그렇죠. 참여해서 네. 전세 줬다가 나중에 전매 제한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죠. 네. 차라리 굳이 둘 중 하나만 네. 할 거라면. 그런데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 논점 자체가 지금 공급 부족 우려 맞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어야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우려를 한다는데 왜 수요자를 죽이냐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공급 부족 그럼 아니 공급 부족을 우려를 하는데 왜 수요자를 죽이냐 이거죠.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도록 내밀어둬야죠. 그렇죠? 예. 공급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예. 내가 수익이 안 남는데 왜 그걸 공급하는 거죠?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두고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초 목적과 맞지도 않아. 자. 분양가 상한제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이것도 이것만 워딩만 보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서울의 정비사업 또 정지됩니다. 또 스톱이에요. 서울에. 예, 분양가 상한제 지금 적용돼버리면 지금같이 건집비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건집비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금 네. 다시 또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비사업 진행 안 돼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진행 안 되면 어떻게 아파트 공급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워딩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도 이미 청약시장에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됐다. 막상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는 수요가 늘어. 그러니까 투자 수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려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내 집 마련하려고 들어갔던 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는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뭐냐면 2년 전에 시장 상황이 폭등을 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시기에 그 지금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이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씨만 넣고 보면 참 문맥은 맞죠. 예, 문맥은 예. 맞아요. 근데 시장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예. 시장이 변하면 당연히 논리도 변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